황혼의 문턱도 있고. 그렇게 처음 사랑하고. 이거는 요 앞이죠. 이것도 약간 시티팝 느낌? 몽환적인 느낌? 좀 독특해요. 그죠? 이제 막 괜히 말해, 이제 막. 포커스도 되잖아. 아, 황혼의 문턱 있다. 황혼의 문턱 있다. 아까 41,900원? 어, 있잖아, 41,900원. 뭐, 이걸 왜 있지? 그러게, 왜 이것만 있지? 이것만! 이거를 사랑하지 않으셨나 보다. 진짜 이것만 팔았어. 어, 나도 집에 가서 사면 되겠네? 뭐, 황혼의 문턱은 사자. 우선 사자. 황혼의 문턱 사자. 17개 구매주긴 했어. 이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방송 후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네. 얼마나 뜰지. 아, 그럼 나는. 근데 이 방송의 영향력이 그 정도 돼요? 나는 그게 궁금한데. 이게 막 나왔다고. 저희? 어? 아니, 저희. 이게 막 조회수가 올라갈 정도. 1회가 몇 만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깔깔킨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너. 누가 보는 거야? 제가 강남하고인데. 네. 됩니다. 저 분위기 언니 바람 타면 금방 타요. 우리 믿어주셔야 돼. 뭔가 이렇게 홀리는 기분이 드는데. 아니 우리가 지금 언니 보는 앞에서 샀잖아요. 오늘 내가 그것 때문에 온 거죠? 그럼요. 자 오늘 왁스 언니와 함께하는 갑자기? 나 지금 뮤지카우 노래를 찾아서 축복받으면서 세상에 태어나 사랑을 받으며 나 자라왔어.